뭐가 무슨 거. 안녕하세요. 하이. 네,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고요? 이 집이 좀 그래요. 아니, 지금 딱 좋아요. 네. 좀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나라형 집이에요. 배나라 배우 형 집이고, 뭐 다들 아시겠죠, 저희 팬분들이면. 에, long time no see. 에,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 네, 밥도 먹었고요. 다들 아시죠? 그 DP2 보셨죠 다들? 저도 봤습니다. 네, 비 와요. 네. 제가 지금 나라 형 집에 와서 같이 노래 연습도 좀 하고 형한테 또 배우고, 네, 하고 있는데 다음 주잖아요. 그죠?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주 10일 남았어요. 10일 뒤에 이제 나라 형이 10주년 콘서트를 합니다.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나라 형 나라님 편 눈물 잘잘 흘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라 형 그 10주년 콘서트에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아서, 뭐 초대는 아니고 제가 하게 달라고 징징대가지고 꿀. 네. 그래서 괜찮지. 아, 그럼요. 어. 나라 형 10주년 콘서트에 깜짝 게스트로 나갈 것 같아요. 아, 6시 타임 오신다고요? 오. 이게 어쩌다 보니까 내가 내 공연을 해야 되는데 내 공연을 못하고 자꾸 약간 프로 게스트러가 돼버렸어요. 지금 한동안 계속 게스트로 막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10월 15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 계시면, 네, 나라형 10주년 같이 축하해 주러 와주세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배나라입니다. 네. 잘 나오는데? 저도 공연하게 되면 아니야. 저도 공연하게 되면 나라 형 꼭 불러서 해야죠. 예. 이렇게 나라 형이 또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아, 6시에만 저는 갈 것 같아요. 예. 아마도가 아니라 맞죠. 예. 팬미팅 축하드립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잠깐이겠지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어, 10월 15일에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안녕하세요. 네, 배나라라고 합니다. 네. 어, 10월 15일날 콘서트를 또 하게 되었는데 10주년 콘서트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 의미 있는 자리를 또 누가 이 자리를 또 게스트로 나와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현이가 또 흔쾌히 자리를 채워주겠다고 또 축하를 해주러 또 와준다고 해서 또 감사하게도 또 같이 오늘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 대현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대현이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또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대현이 너무 잘생겼어요. 종업이랑 헷갈려 하시는 팬분들 좀 계시는데. 저 종업 아니에요. 네, 조금 약간 눈매가 종업, 닮긴 했어요. 그래요? 네, 종업, 그래가지고 종업씨 아니에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다시 열심히 살도 빼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 대현이 주식. 대현이 주식. 어떻게 짧게 짧게 한 소절만 들려드려 볼까요? 아니가 이거 숨길까 숨길까? 궁금 하시겠죠? 많이 궁금하시. 그리스 넘버 해주시네요. 되게 조심스럽다. 예,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로 준비했어요. 아마 뭐 나라형이 그날 다양한 노래들로 이제 팬분들의 심금을 울리겠지만, 아 이거 꿀입니다 꿀. 형 그 더럴 때 머리도 계속 기르고 있어요. 일단은 좀 길러보려고. 예. 좋다. 예. 좋다 좋다. 아무튼 진짜 닮았어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예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종업 씨. 네, 물 많이 마셔야죠. 닮았다 닮았다. 내가 생각해도 닮았다. 네, 아무튼 그래서 15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날 뵙도록 하고, 뭐 깜짝 아닌 뭐 이벤트를 하나 또 하나 구상 중에 있는데, 이벤트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조만간 또 그거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못 와서 미안하고. 또 보러 올게요. 또 이렇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들 비 맞지 마시고. 그리스 팀 최고죠. 네, 맞아요. 그리스 팀 최고죠. 맞아요. 진짜. 그래도 종모 형도 오잖아요. 맞았어. 예, 예. 그건 공개된 거니까. 맞았어. 예, 그리스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형들도 있고 저도 맞아, 있고. 맞아. 예. 너무 일찍 라이브를 킨 것 같긴 한데. 사과하지 말래. 나 저 사과했어요? 모르겠어. 영상 켜줘서 너무 고맙대. 네, 자주 켜는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샌디 불러달래. 샌디. 예. 네. 좋다 좋다. 아무튼 조만간 또 좋은 소식으로 제가 네 찾아뵙겠습니다. 이벤트 전에 시간을 달라고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죠? 추석 잘 보냈습니다. 뭐 안 했어요. 네, 연습만 하고. 아무튼 10월 15일 날 만나고요. 다들 비 조심하고,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안녕.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